네, 지금 군인 위장광에 고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먹개비 밑밥과 또르륵 밑밥을 또 쓰고 황토옥 밑밥도 뿌립니다. 네,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글루텐과 동물성 글루텐을 또 번갈아가면서 구매를 해서 딸기 바닐라도 구매를 하고 옥밑밥을 뿌려가면서 또 낚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요. 역시 그 봄이라서 추우니까 먹개비와 또르륵과 황토 옥밑밥으로 공략합니다. 아, 군의권 저수지, 아니다, 의상권 저수지 또 세네 마리 또 고기 올라왔다고 또 이렇게 철새에서 보고하러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